오, 밝아. 밝고 추워. 아, 모자 뜨거울걸. 여기는 시닝입니다. 싱하이성의 성도고, 여기서 며칠 쉬다가 라싸로 갈 건데, 라싸로 가기 전에 고산병 약 같은 걸 여기서 많이 팔아가지고, 그냥 고산병 약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 1시간 정도 타니까 거기서 먹을 식량들, 또 구입하려고 합니다. 오, 지금 뭐야? 조심조심. 근데 추운 곳이라 그런지 이렇게. 눈 좀 먹어. 아, 늘 사겠네. 오, 우와, 저거 봐봐. 저거 칭하이 전통국장 아니야? 멋있는데? 이런 거 보면 다 티벳어로 같이 적혀 있어. 3층 일용 백화라고 있는데. 맞아. 나저기 하나 있다. 나름 성도의 기차역 앞인데. 이거 약간 다이소 느낌? 막상 들어오니까 또 깔끔하네요. 있을 거 다 있고. 그냥 너무 다이소인데? 생각지도 못한 아이템 발견 가능. 말랑이 우영어 제꺼였다. 똥말랑말랑해. 근데 컵이네. 와, 다 집어먹는 애. 와, 스타벅스도 있고. 다 로열티 지불하고 만든 거겠지? 아닐 것 같은데. 심지어 리저브야. 얼마지? 비쌀 것 같은데? 슉, 3,000원. 얘도 약간 스타벅스 느낌 나지 않아? 짜파벅스. 보온병 되게 많이 판다. 추운 지방이라는 걸 반영하는 거겠지? 여기 약간 말리는 옷걸이 있고 칫솔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빨래를 넣을 때 끈을 이렇게 양쪽에다 달아가지고 거기다 빨래감을 널거든요. 그래서 그 끈이 필요해. 끈 같은 건 뭐? 이건 돌돌이. 돌돌이 여기 내 끈. 일단 이 후보 하나. 양코 있네 얘도. 얘는 근데 좀 무거워. 얘랑 비교하면 가벼운 거다. 가벼운 게 짱이야. 칭하이니까 칭색 할까? 좋아. 너무 대체 없이 고르나? 좋아, 약간... 좋아. 이거 파란색 보면 이제 앞으로 칭하이 생긴다할 거야. 맞아. 이렇게 두 개 사와 가자. 너무 재밌는데? 이거 영할 때 필수품. 다 파네. 다 판다. 아니? 나 이쁘지? 들려오는 건 케이팝. 여긴 한국인. 계산해주시는 분은 돌돌교. 아, 신발 엄청 많아. 골라잡아. 여기 애기 신발이고, 여기는 어른 신발. 이거 100% 찐나이키 아니겠지? 아니, 찐나이키가 여기서 굴러다닐 리 없지. 어, 짱 싸게 팔 것 같아, 이거 신발. 묘하게. 근데 이분 거 정식하게 칼브스 키튼이야. 아, 진짜네. 얘는 또 칼린 클린. 어디더스. 너무 귀엽다. 아, 정직하게 짭으로 이렇게 만드네. 엔키에. 조합을 그냥 마음대로 한다. 여기는 NKI인데 NKT 마음대로 하네. 지멋대로인데? 이렇게 마스크를 끼면 산소가 줄어들어가지고 고산지대에서 희박한 산소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숨찬다. 에베레스트까지는 모르겠지만 라싸 정도 되지 않나? 뇌피셜입니다. 근거 하나도 없음. 진짜 비전문가의 끝판왕. 여기서 뛰면 좀 그렇지 않나? 어, 괜찮은데? 고산병 없나 봐. 이거 계단 오르기. 천국의 계단. 아, 이거 힘들어. 이거는 근데 마스크 없이 평지에서 해도 힘들어. 이야오 파우시. 근데 무조건 고산병약 팔겠지? 어, 분명. 고산병이 중국어로 뭐지? 까오시한병. 까오시한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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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오시
就要巴黎了的。 哦，对吧？哦，GOTN이니까 要每天吃吗？每天都吃。我要去西藏，明天，所以我今天开始。今天就开始吃。哦，그러면은 딱 열흘이거든. 哦，这多少？八十八。八十八，我不想要的。现在回去就吃吧。嗯，这早点去比较好吗？还是去拉萨以后？现在就吃哦。今天回去了，等会回去了你就吃完饭之后你就可以吃。哦，好。 산소통은 그냥 거기서 준비해준다 해가지고 양만 좀 있으면 될것 같아요. 어, 망.
아내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쉬고 저만 돈 뽑아가겠습니다. 스트레스님들 강한데? 방할 듯이 스쳐 지나갔어. 강하게 크네요 디베스는. 여긴 되겠지. 중국 공사은행인데 믿는다. 가자. 뽑았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돈을 뽑아서 그런지 중간에 카드를 먹어가지고 안 돌려주더라고. 시장 갈 때 한 돈을 200만원씩 뽑았거든요. 또 200만원이 그 인출 한도를 넘어서 나눠서 뽑았거든요. 계속 얘가 막 50만원씩 3번 4번을 뽑아버리니까 그냥 ATM 기기에서 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론은 잘 뽑았다. 하긴 얘들도 이상할 것 같기는 해. 우리나라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이 갑자기 돈 뭉탱이로 뽑아들고 가면 이게 뭐지? 보이스피싱인가? 막 이러는 거 있듯이 여기도 그런 막 금융사기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ATM에서 내 카드 모은 게 아닐까. 커피에서부터 달달한 것까지 파는 카페인데 아 두 잔에 12원, 2,000원이에요 되게 애들 좋아할 것 같은 인테리어야. 세제 세제 2,000원입니다 2,000원인데 직접 그 에스프레소를 바로 내려주는 게 아니야. 그냥 미리 내린 거를 가지고 그냥 슥 부어가지고 바로 만드는 거라 약간 그 신선도가 떨어질 수도? 그러니까 회전율 엄청 좋은 집 아니면 신선도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애기들 귀여워. 다들 손에 뭐 먹을 거 하나 달달한 거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서면 배고플은 아니라 이제 숙소까지 뛰어가야지. 뛰어가면 좀 더 보상 적응이 되지 않을까? 여기는 지금 호텔 꼭대기층인데 여기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호텔 헬스장 한번 써보려고 왔습니다. 여긴가? 찐션방 바로 앞에 있네. 되나? 오! 오! 호텔 헬스장 구경. 오! GX룸 있고, 아령 있고, 사이클 있고, 러닝머신 있고, 창밖으로 보는 산뷰. 산뷰에서 운동을? 우와, 힘들어. 어. 뭐야 이거 개 힘드네. 우와 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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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 와 힘들어. 개 힘들어요 진짜. 이게 몸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숨이 너무 차가지고 몸에 힘은 있는데 힘을 못 쓰는 느낌이야. 뭔가 가슴이 막 엄청 답답하면서 힘이 있는데 못 쓰는 느낌? 다르네 이거. 고산지도 운동하는 거 다르네요. 진짜 다르다. 오 힘들어. 막 근력의 문제가 아니고 몸이 이걸 못해. 와 힘들어. 숨이 왜 이렇게 차냐. 현기증이 날라하네. 힘 없어 막 부들부들하면서 막 억지로 하나 돌고 이러는 게 아니라 힘 남아있는데 막 머리가 핑 돌라해가지고 더 못 들겠어요. 전혀 달라. 힘듦이 전혀 달라. 좋아. 힘들었습니다. 숨이 계속 차요. 네, 이제 좀 적응된 느낌? 이제 고산증도 적응되지 않았을까? 산소 좀 적은 것도 적응되지 않았을까요? 운동해가지고. 에베레스트 캠프는 해발 5,000m에서 짐 치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때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힘들었어.